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시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야당 지도자까지 포함시키는 강요진을 만들어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하마스 조직원은 죽은 자다. 그들은 소년, 소녀들 머리를 쏘고 태워 죽이고 여성들은 강간살해하고 군인들을 참수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하마스 조직원은 죽은 자다. 그들은 소녀들 머리를 쏘고 태워 죽이고 여성들은 강간살해하고 군인들을 참수했다. 한편 이스라엘 군 지휘부는 지금 병력을 가자지구 근처로 집결시켰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36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습니다. 예비군 전체 규모가 한 50만 명인데 거의 대부분을 동원한 겁니다. 제4차 중동전쟁 때 동원했던 병력만큼 동원했습니다. 완전히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이제 금년간에 가자 지구로 진입을 할 텐데 이번의 진입작전은 과거 두 차례와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입 병력이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2개 기갑사단에 1개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작전을 벌릴 텐데 그러면 한 3-4만 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숙하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요 경계선에서 한 6km 정도만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으나 우선 첫째 목표는 하마스 관련 시설,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하마스 요원들을 찾아서 사살하고 땅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땅굴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땅굴 속의 시설과 무기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기불능의 타격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기불능을 하려면은 가자 지구를 점령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30만 명을 점령 통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이 230만 명이 강력하게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시 게릴라전으로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시켜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쪽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웨스트뱅크에 있는 요르단 서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이스라엘이 정부가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점령을 할 거냐 아니면 결정적 타격을 끼치고 물러날 거냐 하는 건데 대충 전문가들 의견은 작전을 하고 이스라엘 군이 물러난 그 순간부터 하마스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하마스 섬멸작전은 네타냐후 수상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하마스 멤버들은 죽은 자다. Dead man이라고 그랬어요. Every Hamas members are dead men. Every Hamas member is dead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학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틀러의. 그 이후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떼죽음한 사건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30몇 개 그 학생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수들도 들고 일어나고 언론도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 기업인들은 거기 누가 서명을 했는지 명단을 밝혀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는 절대 취업 안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서명했던 사람들이 사과하고 서명해서 이탈하고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하마스를 편들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전 세계 유대인들로부터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의 힘을 한번 점검하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 문명 국가는 하마스의 이 만행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경제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그 목적이 어떤 영토를 점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전쟁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그 목적이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것도 비무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되,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 것이냐. 그 다음에 잔인하게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고 한 다음에 요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같은데 또는 트위터 같은데 올려가지고 얼마나 널리 알릴 것이냐. 요걸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도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1,500명의 하마스 멤버들이 지금 사살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0명이 자살퇴를 한 겁니다. 1,500명이 집단적으로 자살퇴를 했으니까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망자가 1,200명으로 나오는데 늘 겁니다. 그 중에 189명은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을 가장 악질적으로 잔인하게 했습니다. 특히 키부츠, 집단 농장을 덮쳤으므로 이 가족 단위로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 할아버지, 아버지 죽이고 나중에는 그 아이까지 죽이고 일가족 몰살이 많습니다. 거기가 일가족 몰살입니다. 이러니까 세계적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죽은 걸로 나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아마도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번에 많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하마스가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바랐던 바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의 함정에 빠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 역사학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점잖은 이 논평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인데,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네타냐후의 포퓰리즘을 비판을 했습니다. 하마스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네타냐후의 포퓰리즘, 즉 30년 전 오슬로 합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고 해서 두개 국가로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타냐후 정권으로 대표되는 이 강경 세력이 그렇게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시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 네타냐후 정부의 책임을 묻고 포퓰리즘과 음모론과 메시아적 환상을 버리고 정직하게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인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1948년에 건국이 되었는데,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가 정체성을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 자유통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민족 통일국가의 완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유대인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민주국가 또는 민주 유대 국가, 유대인들이 민주적으로 사는 나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 국가가 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국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팔레스타인 세력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민주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처럼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스라엘이 민주 국가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민주 국가가 됐죠. 팔레스타인에게는 지금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유대 국가가 완성될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어느 길을 걸 것이냐? 그 대답은 오슬로 합의에 나와 있습니다. 두개 국가로 가야 된다 이거죠.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이 원래 살았던 그 웨스트뱅크 서안을 떼줘가지고 그게 팔레스타인 국가가 만들어지도록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실효적 지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생존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살시키겠다고 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안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파타 세력이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있고,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이 테러 집단이 되어버린 하마스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그런 모순 상태에서 이런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다.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잡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네타냐후 정권도 끝장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개 국가 노선으로 가는 좋은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렇게 많은 떼죽음 한그 인명 손실, 목숨값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